저는 사실 결혼 생활 2개월밖에 안 했거든요. 근데 2개월? 그게 예. 2개월이면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, 사실. 제가 30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30에 이제 너무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좀 압박이 심했어요. 예전엔 노처녀였구나, 서린이. 그래서 이제 양가가 아는 쪽과 좀 제가 나 지금 결혼해도 되나 안 되나 판단을 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리게 되고 근데 그때도 저는 일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남편이 뉴욕에서 일을 했어야 됐어서 제가 일을 다 그만두고 뉴욕을 가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결혼해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던 일을 못하게 되니까 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거의 도망치듯 한국으로 그냥 와버려가지고. 저 상황은 사실 이해가 되죠. 네, 네 그럼요. 네. 결혼한 적 없다고 해도 되겠다. 근데 그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비자 때문에 결혼 공인신고를 했지. 공인신고를 해야 돼. 예, 그거를 결혼도 전에 사실은 해버렸어가지고. 등 떠밀려서 하셨구나.